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빛고울 나눔 장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이웃의 희망을, 지구를 깨끗하게를 주제로 나눔 장터와 친환경 농산물 판매존이 운영되고 다양한 공연도 마련되는데요. 토요일 오전 11시 40분부터는 광주 MBC를 통해 생방송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가을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행사가 양림동과 사직공원 일원에서 31일까지 열립니다. 양림동 출신의 인물과 근대 역사 문화를 조명하는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19일에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등이 출연하는 가을 숲속 음악회가 사직공원에서 열리고요. 20일, 21일에는 시인 정호승, 김정훈 소장의 인문학 강의가 마련됩니다. 한, 중, 일, 세 나라의 연극인들이 선보이는 공연예술축제 베세토 페스티벌이 10월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아시아의 문화가 잘 드러난 공연을 선보이고 각국의 유망예술가들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공식 초청작 여우와 두루미가 충장로 우체국 사거리에서, 일본 오장군의 발톱이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미디어 아트 전시 완전한 생성기가 빛고울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그림자를 소리로 만드는 작품, 밍글 등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미디어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